너를 기척길에다 열차를 기척길에다 설치해 봅시다. 먼저 이렇게 설치해 주고요. 이렇게 해 놓고요. 이 열차 바퀴가 안 굴러가요. 잘 보시면. 자, 이건 여기다 놓고 이렇게 꽂아 주고요.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이걸 빼고. 이거 여기에서 어려운데요. 먼저 기척기를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놓고요. 기척기를 이렇게 밑에다가 놓고요. 다음 이렇게 위에 이렇게 놓고 기척기를 밑에다가 놓고 여기서 중요한데요. 상자에다가 이렇게 탱거를 기찻길을 잘 잡고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먼저 이거를 이렇게 닫고 이것도 한 개 있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닫으면 원래대로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이걸 이런 투명 종이를 여기다 붙이려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테이프 잠깐 갖고 올게요. 물레방아 테이프가 없으면 그냥 이런 작은 테이프로 써도 됩니다. 저는 작은 테이프로 한번 반드시 하려면 이렇게 열차를 여기 안 막은 이거 붙이기 전에 빨리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투명 종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입니다. 총 4장을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해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잘 들어가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붙일 겁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또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요. 이 정도를 또 3cm만 띄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완성되면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